림프종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림프 조직에서 생기는 종양을 말하며 통상 악성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악성 림프종이라고 칭합니다. 림프 조직은 우리 몸의 방어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 목, 겨드랑이, 복부, 골반, 사타구니 등에 존재하는 림프절을 비롯하여 비장, 흉선, 편도 등이 림프 조직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림프 조직은 전신에 걸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림프종은 몸의 어느 부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림프조직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본 기관은 아마도 편도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감기가 걸려서 세균 혹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이를 방어하기 위해 편도가 붓고 아팠던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때에는 감염이 해결되면서 커졌던 편도가 자연히 다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나 림프종의 경우에는 일단 커진 림프 조직이 계속 병적으로 증식하는 질환이며 혈액암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림프종은 혈액학적 악성 종양 가운데 가장 흔한 것으로 우리나라 중앙암등록본부의 2017년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해 동안 약 5,000명가량의 림프종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였고, 남녀비는 1.3대 1로 남자에서 조금 더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병을 갖고 있는 환자 수, 즉 유병률은 남자가 대략 한 18,000명 정도, 여자가 14,000명 정도로 유병률 면에서 보면 전체 암 중에 남녀 각각 9위와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종입니다. 이러한 림프종은 크게 호지킨 림프종과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구분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비호지킨 림프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비호지킨 림프종은 다시 임상적 양상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치료를 하지 않아도 진행이 느려서 몇 년간 생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치료를 해도 완치는 오히려 잘안 되는 지연형 혹은 저등급 림프종이 있고, 여기에는 소포 림프종과 말트 림프종이 대표적입니다. 반면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경과가 급격히 나빠져서 생명을 위협하게 되지만, 항암 치료가 효과적일 경우에는 완치가 가능한 공격형 혹은 고등급의 림프종이 있고, 여기에는 가장 흔한 유형인 광범위 B세포 림프종, 버킷 림프종, 림프모구 림프종 등이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호지킨 림프종에 비해 비호지킨 림프종이 악성도가 높으며, B세포 림프종에 비해 T세포 혹은 NK세포 림프종이 악성도가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림프종의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림프종은 대부분 크기가 점점 커지는 종괴, 즉 덩어리가 만져져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커진 림프절은 통증이 동반되지 않고 눌러보았을 때의 통증, 즉 압통도 없습니다. 주위 조직과 유착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지만, 이 특징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신적인 증상으로 오랫동안 열이 나거나 밤에 자고 나면 이불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지킨 림프종은 주로 머리나 목부위에 림프절 종재가 잘 나타나는데, 이 림프절은 대개 서서히 자라며 통증이 없고 단단합니다. 종격동을 침범하는 경우 기관지를 압박하여 기침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말초 림프절 종재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범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목이나 신체 일부분에 종괴 형성을 하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소화기관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장폐색, 출혈, 천공 등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림프종의 정의와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림프종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림프종의 확진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조직 검사의 방법으로는 림프절 전체를 떼어내어 관찰하는 절제 조직 검사가 원칙인데, 굵은 바늘을 이용하는 중심부 바늘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직 검사 방법을 선택하게 되며, 대부분의 조직 검사는 국소 마취로 진행하지만, 흉강이나 복강 내에 있는 덩어리나 림프절의 경우에는 전신 마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림프종으로 확진된 이후에는 림프종이 체내에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는가를 결정하게 되며, 이를 병기 결정 검사라고 칭합니다. 일반적인 혈액 검사에 더하여 흉부 CT, 복부 골반부 CT를 기본으로, 경부 침범이 있는 경우에는 경부침 CT를 추가하게 되고, PET-CT라고 하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과 골수 침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골수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중추신경계 침범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요추천자를 추가합니다. 지금부터는 마지막으로 림프종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림프종의 치료는 림프종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빨리 자라는 종류인지, 천천히 자라는 종류인지, T세포형인지, B세포형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병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림프종의 치료는 조직형과 병기가 같다 하더라도 각 환자의 특성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치료의 큰 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림프종의 치료는 작용 기전과 독성이 서로 다른 약제를 몇 가지 조합하는 복합 항암화학요법이 기본이며, 림프종의 치료로 수술이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또한 병변의 위치나 반응에 따라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인 항암 치료 후 재발한 경우에는 고용량 항암제를 투여하고 미리 뽑아놓은 본인의 조혈모세포를 주입하는 소위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되는데, 재발한 림프종에서 완치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림프종 치료의 개요를 비호지킨 림프종과 호지킨 림프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호지킨 림프종 중 소포 림프종이나 말트 림프종과 같이 성장 속도가 느린 저등급의 림프종에서는 조기 병변에 대해 항암화학요법 없이 방사선 치료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이 전신에 퍼진 3기, 4기의 경우라도 종양이 빠르게 커지거나 전신 증상이 올 때까지 항암화학요법을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는 플루다라빈, 벤다무스틴과 같은 약제를 단독 혹은 복합 항암요법으로 시행합니다. 리투시맵과 같은 B세포 항원에 대한 단클론 항체를 이용한 치료가 좋은 성적을 보이며, 리투시맵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붙여 치료 효과를 높인 약제도 사용됩니다. 진행이 빠른 고등급의 비호지킨 림프종인 경우에는 복합 항암화학요법이 기본적인 치료이며, 병기가 낮은 경우에는 4회의 복합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후 국소 방사선 치료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고, 전신적으로 침범한 3기, 4기의 림프종은 6번 내지 8번의 복합 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합니다. 국내에서 빈도가 제일 높은 광범위 큰 B세포 림프종의 경우에는 표준 복합 항암화학요법인 CHAMP요법, 즉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아드리아마이신, 빈크리스틴과 프레드니존을 사용하는 요법에 리투시맵을 병합하여 치료하는 것이 장기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서 표준 치료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이나 재발한 후 구제 화학요법의 반응을 보이는 비호지킨 림프종의 경우에는 고용량 항암화학요법 및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생존율 향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지킨 림프종의 치료의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1, 2기 병기는 대부분 항암 치료 및 방사선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고, 3, 4기는 복합 항암 화학요법으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재발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구제 항암요법을 사용한 후에 고용량 항암 화학요법 및 자가 조혈모습 보이식을 하면 치료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림프종의 개요와 치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